실시간 증시수다 시간인데요. 자, 오늘은 하이투자증권의 이창원 차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. 차장님,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십니까. 반갑습니다. 자, 말씀드린 것처럼 최근에 뭐 계속 순환매가 나타나고 돌아가면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런 패턴이 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, 이러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거 맨날 한 발씩 늦게 잡으십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창원 차장님은 또 어떤 섹터나 종목 보고 계신지 한번 힌트를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최근에 제가 2차전지 섹터 집중적으로 좀 말씀을 좀 드려서 수치를 많이 낮췄을 것 같고요. 그 이후에 이제 반도체 쪽으로 수급이 좀 몰린다는 예상을 이제 계속 방송에서 많이 말씀드려서 어제 반도체 종목 좀 많이 쳤는데, 지금 어쨌든 지수가 계속 이제 뭐 계속 상방으로 세게 가기 어렵다면 종목 싸움이 되는데, 틈새 종목으로 바이오 쪽에서 한 종목도 골라봐서 이오플로우라는 회사를 말씀드렸는데요. 우리 코너에서 바이오 종목 말씀드리기 지금 두 번째입니다. 저는 리메드라는 말씀드렸는데, 리메드가 좀 주가 잘 가고 있는데 후속 종목이라 말씀드리겠고요. 제가 바이오 종목을 선별하는 데 있어서 몇 가지 기준이 있는데요. 일단은 첫 번째는 국책과제를 수행한 경험이 있고, 또 사업 포트폴리오가 다변화되고 해외 고객사들을 가지고 있는 기업, 그래서 기술 수출이라든가 해외 수주가 가능한 기업들, 그리고 어떤 기술 특례 상장이든 기본적으로 실적이 나오기 때문에 뭐 관리 종목이라든가 상태 의미 없는 쪽의 바이오들은 상세적으로 공략할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겠고요. 이오플로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웨어러블 의료기기를 주로 제조하고 개발하는 업체인데, 일단 그 일회용 웨어러블 인슐린 펌프 이오패치를 세계 두 번째로 개발을 성공을 했습니다. 이 웨어러블 그 약물 주입 시장 같은 경우에는 그 미국의 인슐렛이라는 회사가 거의 독점하고 있는 시장인데, 인슐렛과 이오플로우밖에 없기 때문에 공급자 위 시장이고요. 시장 규모는 전 세계 한 40조에 달하기 때문에 성장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라고 볼 수 있고, 동사가 세계 두 번째로 그 인슐린 펌프를 개발했다는 점이고요. 또 이거를 제품명이 이오패치인데 유럽 인증, CE 인증을 획득을 했습니다. 전에 리메드 같은 경우도 쿨톤이라는 제품이 CE 인증 받아서 그 모멘텀을 말씀드렸는데 비슷한 패턴이고요. 올해 5월 달에 이오패치랑 그리고 컨트롤러 나르샤라고 이제 스마트 앱이 있어요. 이거를 지금 그 유럽 CE 인증을 마쳤기 때문에 거의 뭐 동사의 이제 독보적인 기술력을 좀 입증을 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. 2019년도 유럽 파트너사 그 메리 미니아 그 5년과 그 1,500억 규모의 그 이오패치에 대해서 독점 공급을 체결한 바가 있기 때문에 유럽 CE 인증을 받았기 때문에 추후에 유럽 한 17개 국가라든가 캐나다, 호주, 남미까지도 이게 지금 유럽 CE를 적용하는 국가들의 이오패치 판매가 가능하게 됩니다. 그래서 추후에 좀 기대가 상당히 있고요. 동사가 최근에 동사가 가지고 있는 그 이오패치 특징은 뭐냐면은, 보통 그 인슐린을 주입하게 되면 주사기라든가 펜을 이용해서 대부분 복부에 이제 부착을 하고서 주입을 해야 되거든요. 그 장시간 동안 뭘 달고선 해야 되는데, 동사 같은 경우는 계속 웨어러블 기기로 부착을 하면서 일회용으로 여러 번 주입을 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상당히 가볍고 휴대가 편하다는 장점이 있고, 최근에 또 동사가 그 파미어라는 그 자회사를 설립을 해서 미국 시장에 진출을 했는데, 파미어라는 회사의 특징은 뭐냐면은 보통 신약들이 반감기가 좀 짧거든요. 그래서 반감기가 짧은 것들을 웨어러블로 의료기를 통해서 계속 주입하는 형태로 좀 계량을 하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성장성도 있고, 그리고 그 동사가 또 그 당뇨 시장에 좀 미국시에 진출을 좀 했습니다. 그러니까 인슐렛 같은 경우가 그 일용 당뇨 위주로 판매를 하고 있는데, 최근에 미국인들이 이용 당뇨 그 패치도 사용하기 시작했는데, 동사가 그 이용 당뇨 패치 쪽에서의 독점 가능성이 있어서 이 부분도 기대가 있고요. 인공시장 개발 사업도 진출해서 미국과 중국 사업도 좀 가시화되고 있다는 특징이 있고, 또 그 동사 갖고 있는 웨어러블 인슐린 펌프와 연속 혈당계, 그리고 알고리즘 기반의 그 AI 제품, 그 AI를 결합한 제품도 준비하고 있어서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, 동사가 이제 연구 투자를 10년 정도 해가지고 그 사실 상품화가 그동안 잘 안 됐습니다. 그래서 매출이 없었는데 작년에 처음으로 한 2,165만 원 매출을 발생을 했고, 올해 이제 이오패치가 본격적으로 판매가 되기 때문에 흑자 전환 가능성이 있다라고 해서 실적 턴어라운드 관련 종목으로 동사 좀 관심 가졌으면 좋겠고요. 동사에서 이오패치 그 제품은 쇼어스몰에서 판매가 시작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거 한번 관심 가져보고요. 제가 이런 종목들은 모멘텀이 깨지지 않으면은 그런 담아놓고서
그냥 길게 가져가시는 전략을 말씀드렸고, 목표가는 8만 원 정도 잡고요. 손절가 5만 원, 2만 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잘 들었습니다. 오늘 이창원 차장님은 이어플로우를 한번 담아보고 실적이 또 흑자 전환되는 것도 살펴보는 쭉 끌고 가서 한번 수익을 내보자라는 의견을 주셨으니까요. 시청자분들 참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. 자, 오늘 하이투자증권 이창원 차장과 함께했습니다. 차장님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네.